여자친구, 부모님, 가족이 아플 때 배달을 해서 지켜줄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의 정성을 두고 싶다. 그럴 땐 죽 하나 정도 만들어줄 줄 아는 거는 좋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닥터 이걸 TV 이걸입니다. 저희 환자분들 요새 특히나 배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아요. 구체, 속쓰림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. 물론 그럴 때 제가 속 달래라고 죽을 드시라고는 하는데 그때 한번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을 볼게요. 밥 반 그릇 정도, 양배추 남은 거, 참기름, 굴소스. 굴소스 없으면 간장으로 해도 돼요. 깨 남은 거. 죽만 하기에는 너무 썰렁하니까 조금 맛을 곁들일 수 있는 거 양배추와 그 소스들을 좀 사용해 봤어요. 자, 죽에 사용할 양배추를 좀 썰어 놓을게요. 양배추를 굳이 위염이나 속 쓰릴 때 쓰는 이유는요, 깊숙이 있는 곳에 비타민 U라고 해서 위 궤양이나 위 염증을 좋아준대요. 위 회복을 빨리 시켜주고 소화에도 좀 도움을 주거든요. 우리가 카베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영양제 있잖아요, 위 영양제.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 성분을 기본으로 합니다. 냄비에다가 밥을 그냥 넣습니다. 그럼 이 양배추를 다시 그냥 넣습니다. 그리고 물을 넣어야겠죠? 이 밥그릇에 한 두 개 정도 되게끔 사용할 거예요. 이제 끓이면 되겠죠? 처음에 좀 끓일 때까지는 놔둘게요.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, 맛도 없고. 그러니까 약간 모양도 이쁘게 하고 남은 양배추 사용해서 맛을 좀 내려고 좀 사용해 볼 거예요. 0.5cm, 5mm 정도 사용하면 썰면 좋은데 가능한 좀 얇게 좀 썰어 볼 거예요. 약간의 참기름을 사용해서 볶을 거예요. 자, 이제 잠깐 가볼까요? 예,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. 그럼 이제부터 할 거는 한 10분, 15분 정도 밥이 잘 불는지 볼 거예요. 불은 약간의 중불. 그러다가 너무 눌러붙거나 하지 않게끔 중간중간 저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약간 맛을 더 하기 위해서 굴소스를 조금 넣을 거예요. 굴소스가 없는 분들은 국간장에 진간장을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. 그새 끓고 있어, 끓고 있어. 더 줄이고 줄이고. 그럼 위 속이 쓰릴 때 왜 죽을 먹는 게 좋을까요? 우리가 소화의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일단 뜨겁거나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이 소화를 잘 도와줘요.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 제일 소화가 좋아요. 그리고 소화 잘 되게 부드러워지게. 물이 거의 다 줄면은 끝낼 거예요. 저는 완전히 불리진 않았어요. 제가 먹을 거니까요. 그리고 양배추를 볶아놓은 게 있어요. 탄 거 가려야 돼. 참고로 음식은 태우면 안 됩니다. 탄 음식은 위에는 안 좋아요. 죽에 불맛을 드셨어. 불맛 됐어. 완성! 먹어볼까요? 약간 양배추 있는 부분 섞어서. 양배추 있는 거 확실히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의 내과 의사 이걸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